송영길 전 대표님이 이제 검찰 독재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오늘 자리 잡았습니다. 자그마치 이달 말까지 하는데 이렇게 결기 있는 정치인 보기 힘들었는데 정말 우리 결단력을 잘 내리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을 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서 그 자세로 싸우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곳에 와서 농성을 하기로 결정한 핵심적 계기는 검찰이 저희 집을 최근에 압수수색을 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검찰청 앞에 갈 때는 소환 조사도 못하는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압수수색을 해와서 제가 거의 담당 검사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이게 깔짝깔짝 압수수색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나 직접 갈 테니까. 그래서 앉아서 제가 압수수색 안 나오고 직접 가겠다. 세 번째 제가 이제 검찰청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몇 명의 검사 이름을 꼭 찍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탄핵을 해야 된다 했는데 공격할 때는 꼭 집어하는 게 효과적이죠. 누구누구인가요 이번에 꼭 집은 검사들이? 세 사람인데요. 한동훈 법무장관과 그다음에 엄희준 이 검사란 친구는 아시다시피 다 이 대구 출신들인데 그 조국 사건을 주도했던 검사기도 하고 또 한명숙 총리 사건에 한만호 사장과 사장이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니까 이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마약 사범인 최모 씨와 보험 사기 사범인 김모 씨 경찰 정보원을 제소자로 그 있던 사람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만호와 H씨의 그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위해 모증을 했습니다. 아예 그 뭐 연극까지 연술까지 해서 이런 범죄적 행위를 했는데 이걸 아시다시피 이문정 검사가 이것을 감찰과에서 감찰하다 보니까 이문정 검사의 책을 보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런 범죄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소하려고 그랬더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이전 명령을 내려서 수사를 방해해서 기소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찰상과에서 당시 한동수 감찰과장과 이문정 검사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그냥 수사 기록도 보지 않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이 엄희준이가 빠져나갔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 범죄 행위를 한 의혹이 크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또 대장동 사건을 주도했던 반부패 수사 일부 검사였거든요. 서울중앙지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탄핵소추 대상으로 집어넣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유명한 손준성 검사. 이 검사가 그 고발 사주 사건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입이 돼서 최은순 장모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 문건을 작성했던 거의 대검찰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인 로펌으로 완전히 악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소추 대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더 좀 부각시켜 볼 생각입니다.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다들 아는 사실이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길거리 와서 이제 전면전 선포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거 이번에 꼭 이번에 11월 국회에서 한동훈과 이 세 사람이 꼭 검찰이 탄핵 소추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안동환 검사를 탄핵 소추를 할 때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김용민 국회의원과 그 고생하신 의원들을 치하고 싶고 내가 김용민 의원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은 일을 큰일 했다. 근데 김용민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탄핵 소추가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니까 탄핵 소추한 의결을 안 하고 정회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회했으면 아마 표결을 못했을 텐데. 오도 그냥 나온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이번에 가결하게 된 거고. 그 친구가 바로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갔다가 지금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검찰사에 주는 충격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도 이제 탄핵될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피부로 느껴야 수사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피부로 느껴야 이 검사들이 이 정권의 수족이 되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검사 탄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현재상 최초로 이제 됐는데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는 뭐 그 굉장히 많이 탄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 우리는 그렇게 두고 있지 못하는지 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과 언론이 검언 일체가 돼서 검사 탄핵하려고 그러면 후폭풍 뭐 그냥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이게 모든 언론이 집중포화로 검찰을 비호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겁이 나서 못했고 또 의결 종족수가 안 되니까 단독으로 사실 민주당이 과반수가 된 경우가 지금 두 번째거든요. 최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후폭풍으로 우리가 그때 열린 우리당이 한 60석 정도 됐을 때 천정배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가 이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가결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15% 이상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국민들이 심판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15% 이상 이기면 농성 안 하실 겁니까? 아니 더 저는 이기면 그걸로 만족하면 큰일 나고 이기는 것이 바로 반격의 개시의 신호탄이다. 타협과 무슨 뭐 상생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이긴 것 자체가 이제 바로 이 반격 개시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바로 검사 탄핵 소추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 때 양평군 강상면 그 사건과 또 박정훈 대령 그 수사 위협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국감 때 파헤쳐서 윤석열 탄핵 소추의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우려하는 게 만약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이 우리 시민들도 좀 느슨해지고 그리고 또 특히나 민주당 정치권에서 해왔던 어떤 검사 탄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흐지부지 부진해지지 않을까 너무 자만심을 갖지 않을까 많이 염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이 한 말씀 꼭 좀 찍어주세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농성을 시작한 것도 그러한 여론을 만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 여기를 격려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국회의원들을 이제 오시게 해서 여기서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지금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나 또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야당 전부가 좀이라도 불편해지면 안 되고 이 공격의 어떤 우리가 승기를 잡았을 때 완전히 승리를 이룰 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지면요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나면 반드시 이재명 대표 다시 영장 청구할 겁니다. 네, 검찰이. 네, 우리가 느슨해지면.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서 대응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 우리 시민들도 11월 달 안에 100만 촛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네. 있도록 노력을 해서 힘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 별거 아닙니다. 쫄지 마. 검찰. 검찰 별거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무섭습니다. 이 정말 군주민수란 말처럼 이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가 있는 게 바로 국민의 민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늘 내일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 국민의 무서움이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길거리 나와서 이런 결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항상 앞장서서 전진해 주시는 송영길 대표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네, 있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진짜 놀랍네.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배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 스파이를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파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영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